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산업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뭔가 산업이 확장되고 시장이 확장되면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뭐 뒤에 힌트도 약간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어떤 업종, 어떤 내용을 주신 건가요? 사실 지금 산업의 확장은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쪽은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체크를 해보면 저는 OLED 산업이 아닌가라는 OLED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강했었던 섹터를 좀 추려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 제외하고는 OLED 섹터가 저는 가장 무난하게 최근에 시장의 조정을 좀 잘 버텨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죠. 하나는 상장되어 있는 LG 디스플레이, 하나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삼성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가 7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이 특허를 대거 신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이 애플이 만들어낸 비전 프로에 대한 트리거 그리고 이제 OLED 에야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과거에는 일부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제품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만들어내는 대다수의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량용에도 이 OLED 패널에 대한 공급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산업, 확실한 산업을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OLED도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OLED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더 길게 혹은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봐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시장에서 시장이 좀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전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OLED 하면 뭐 대표적인 이제 대형주부터 해서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야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야스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 보면 로봇주들 안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건 뭐냐면 대기업과의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LG전자와 뭐 로보티즈, 로봇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OLED도 그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이 야스의 지분을 다량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의 굉장히 많은 제품을 이 야스가 이제 협력사로서 반사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뭐 패널의 가격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OLED 차량용, 전장용에서의 얼마만큼의 수요가 늘어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수주단고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시켜주는 숫자들이 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소형뿐만이 아니라 중형, 대형, 증착 기술을 지금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야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OLED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라운텍이 요새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야스 혹은 힘싸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정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잘 지켜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 초입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시에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저 OLED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못 올랐었던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네. 이제 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매물 벽이 있는 15,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정말로 우리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이 좀 발견이 되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매도 전략을 한번 네. 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관련 종목으로 야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거래량 조금 실리면서 다시 방향을 턴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좀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야스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산업의 확장, 이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한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는데 PB님은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우선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토대로 우리가 이러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출액의 큰 폭 증가인지 비용의 감소인지를 한번 다 따져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흑자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기존의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뭐 모니터라든지 TV 또 스마트폰 여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여기에서의 수장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면 저는 7분기 만에 흑자가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주가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저점을 찍고 반등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비록 1월 들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사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탄탄하게 나왔던 이 실적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면 그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선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OLED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결로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청원의 PB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결국에 큰 종목으로 가자, 대장주로 가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뭐 흑자 전환한 것도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싣고 또 있으면 실적 시즌이 돌아오니까요. 실적 관련해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소개해 주셨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리고 야스를 소개해 주시면서 장비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개인 투자 시청자분들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OLED 관련 종목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시고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